아빠, 오늘은 뭐 하시나요? 네. 오리가 물에 내려가서 올라오는 거 네.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아, 오리 물 들어가게? 아, 저희가 이사를 와가지고 저기 오리랑 닭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리랑 닭 친구들 이제 집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새로 네. 건축이지, 건축. 건축. 아, 맞아. 건축이지, 건축. 새로 만드니까. 리모델링은 아니고. 오늘 그거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 사실이 저 애기 날라 그러는 거 봐. 거의 다 나올 텐데?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어. 아, 그래요? 우리 삼순이. 삼순아. 삼순아. 아, 여기 꼬리 흔든다, 꼬리 흔든가. 해봐. 아, 거의 춥나 다. 보다. 얘가 집에 새끼 나면은 네네네네. 저렇게 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낯설은지 안 들어가. 아, 그래요? 지금 임신해가지고 배가 빵빵한 거죠? 며칠 안, 오늘 내일 하는데. 오늘 내일. 이거 봐, 어이구, 별.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서 꿈틀꿈틀한다? 아, 진짜요? 야, 엄청하네. 삼순아, 아기 몇 마리야? 아,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요? 이 배부른 거 봐, 이거. 몇 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8마리는 될것 여러분? 같다. 진짜요? 대가족이네. 조그만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잘 날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걱정이다. 잘 춥나 나야 되는데. 보다, 우리 삼순이. 잘 나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저 안에다 했는데, 저, 여기 톡 덮어줬는데 안 들어가. 아이고, 여기 집 진짜 잘 쪄줬는데. 그 안에서 맞아요, 들어가면은 여기. 춥지도 않고 따뜻하겠는데. 맞아. 삼순이, 꼬리는 열심히 흔드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긴장했어, 아이고. 긴장했어. 네. 저기 오리가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은 오리가 일리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여기 또락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농사 지금은 네. 그냥 물이 나가는데 여기 여름에는 많이 나가. 네네. 여름에 농사 짓는 물이라서 네. 많이 나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물 내려갈 수 있게 우리가. 오리가 저기 3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지금 들어가 있잖아. 어디. 근데 올라오질 못해 이제. 아, 그러네. 오리가 올라오지 못하네. 저기 오리가 있는데. 오리야! 아직 푹 젖었는데? 간만에 물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아빠? 얘를 물에다 푹 담가서 네네네. 거기서 오리가 이렇게 걸어 올라오게. 아, 올라올 수 있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설계. 이게 또 보면 이게 짧으면은 경사가 너무 이렇게 심하니까 이렇게 경사가 지니까 못 들어가 못 다니잖아, 오리가.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해서 네. 만만하게 해야지. 아빠도 네 나이 때는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제 나이 때요? 아빠 어렸을 때 시골 살기는 했지만 네. 이렇게 시골에 와서 들어와서 놀고 이렇게 저 생활하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이제는 이러고 시골에 와서 생활하는 게 재밌대요.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네. 그런 거야. 너도 지금은 싫겠지만은 이 다음에 아빠 나이 정도 되면은 너도 시골 사는 게 좋을 거야. 저 좋아해요. 저는 정글 유튜버라고요, 아빠. 농장에 가서 정글 유튜버 해. 거기는 완전 천연 무공해 농장이잖아, 완전히. 맞아요. 거기서는 타전을 해도 돼. 아, 맞아. 뭐든 해도 되지. 오늘의 컨텐츠. 오리 계단. 오리 계단, 오리 계단 만들기. 어때? 그럴 듯한 것 같아? 네. 출연자, 아버님. 또 오리. 오리.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평히 지나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궁금하신 분들을 궁금하실 것 같아. 오케이. 여기 한번 딱 카메라로 보시면 뭐가 보여? 몰라요. 이렇게 됐죠. 보여요? 보이겠지 뭐. 자, 아, 저렇게 하면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잘 보이지 안 보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지. 됐어. 이거 좀 잡아요? 잡아주고. 네. 감기 걸려서 계속 추웠대. 몸이 안 좋아요, 요새. 몸살인가. 아빠가 계속 몸살이잖아. 몸살이 하는데 감기가 날듯말듯하면서 안 났네. 이렇게 해서 오리가 잘 올라다녀야지.
대봐요. 대봐요? 어디? 발 이쪽 발. 어. 아, 떨어졌다. 아, 떨어졌어요? 다시. 어우. 으쭈. 그러고 있어? 아, 저기 밑에다가 저렇게 대고 하는 거라고요? 아, 저렇게 받고. 야, 오리 내려가 왔다 갔다 하게 별걸 다, 별짓을 다 한다, 야. 아유.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됐죠? 조금 낮기는 하지만, 낮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 당분간 어차피 물 많이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만 임시로 해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너 발 있는 데 있잖아. 네. 거기다 뚜껑을 이렇게 흙을 좀 몰아놓고. 네. 아, 여기. 그거를 하면 돼. 네네. 자,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어, 여기서부터,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쫙. 오리를 몰아볼까? 아, 네네. 오리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좀 나오고, 오리를 좀 몰아봅시다. 오리를 물에다 집어넣고? 아, 자동으로 넣어줘요? 어, 내려간다. 오, 건너갔다. 와, 우리도 나는구나. 자, 우리 이 오리 친구부터. 얘가 발을 다쳤어, 얘는. 아, 발을 다쳤어요? 어. 우와, 야, 얘 잘 간다. 천천히 가봐, 천천히. 올라가나 봐. 과연, 우리 친구는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 올라가세요, 우리 친구분들. 저희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오, 올라간다. 오, 올라왔다.